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자, 분양 올림픽 시작하겠습니다. 아, 서울의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를 제외를 하면 지금 모든 지역의 전용 59제곱미터 아파트 값이 10억을 돌파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청약 열기가 좀 좀처럼 식지 않고 있는 그런 시장 상황. 네. 그리고 이런 가운데 압도적인 규모와 입지 때문에 작년부터 청약 대기자들이 최대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 이곳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 둔천주공 재건축단지 오늘 분양올림픽에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소감을 말씀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주영남 소장님 소감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쿄올림픽이 이게 네. 7월 23일로 다가왔습니다. 네. 네, 아쉽게도 도쿄 그 내 경기장에 이제 무관중으로 진행을 한다 이렇게 네. 결정이 됐다 그러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관중도 하나의 그 스포츠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요소인데 관중이 없이 올림픽이 진행된다는 거이 아쉬운 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 분양올림픽도 이 직관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사실 쇄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뭐 저희가 어떻게 이 스튜디오 안에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촬영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이 여의치가 않아서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도쿄올림픽보다 더 활기차게 네. 분양시장의 발빠른 정보와 정확한 분석 계속 전해드리겠다. 그리고 도쿄올림픽 개최에 앞서서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폴에 둔촌주공의 단지명 올림픽 그렇죠 올림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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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올림픽 분양올림픽 네. 이 둔촌올림픽파크 에비뉴폴에 굉장히 뜻깊은 네. 좋은 징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둔촌주공 단지의 규모 시공사를 보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규모를 먼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단일단지 국내 최대 규모 사실 둔촌주공을 위한 수식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12,032세대인 것이죠. 네. 조합원 물량이 6,200, 일반 분양이 4,786 거기에 임대가 1,046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지별로도 살펴보시면은 네. 3단지만 한번 볼 거예요. 3단지 하나가 네. 3,942세대입니다. 다른 지역의 전체 그 세대수를 합친 것보다도 3단지 하나가 훨씬 더 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송파 헬리시티가 뭐 9,000세대 넘는 9,510세대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단군 이래 최대라는 수식어가 붙었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표현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니었나. 그렇죠.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진정한 단군 이래라는 수식어는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를 비롯한 이 지역, 둔촌주공 아파트라고 그 보여질 것 같습니다. 표현을 진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뭐, 네. 내한 데르타린 이후 뭐 최대라든지 네. 뭐 그런 식으로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네. 별로 재미없었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 뭐 좀 하지 말라고 네. 이상한 거 하지 말라고 카톡이 왔네요. 보내줘요. 정답입니다. 아, 귀여워. 우리 PD님이 편집 안 해줄 거 같네요. 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서울 안에서는 네. 이 정도 규모 이상은 이제 불가능할 겁니다. 네. 과거 1980년대처럼 막 손가락 가리키고 지시하면은 바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택지 개발이 안 되는 시대이고요. 땅이 다 이제 소진이 됐으니까 거기에다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주요 지역의 재건축 단지 중에서 둔촌주공을 능가하는 규모를 갖고 있는 단지가 없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는 최소한 서울에서는 독보적인 규모를 확보할 수밖에는 없다라고 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냥 당군 이래 최대 규모는 이곳이 어울리긴 하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된 거 당군 성대모사 한번 하고 당군이요? 네. 당군은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군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당군 뭔가 이렇게 근엄한 목소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둔촌 올림픽 파크 에비뉴 포레 나 이후 최대 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3,000세대 이상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보통 두 개 이상의 건설사가 뭐 컨소시엄으로 공사를 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데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뭐 어떨까요?
예, 역시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12,000 세대가 넘는 이 대규모이기 때문에 시공사 4개 건설사가 네.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8월에 시공사 선정이 됐는데 네.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까지 모두가 시공력 평가 10위 안에 드는 네.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이 있죠. 네. 이 4개 건설사가 모두 참여해서 둔천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규모라든지 이 시공사의 이력을 봤을 때 우리가 항상 이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네. 최근까지 뭐 가장 최대 규모 하면 이제 브록레스너가 많이 등장했는데 브록레스너의 체급으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거산이라는 캐릭터 이름이 그레고르 클리게인이라고 하네요. 그냥반 수준이 아닐까. 원어민 수준의 혹시 발음이네요. 발음 좋죠. 네. 네. 그레고르 클리게인. 네. 근데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보셨나요? 봤겠습니까? 어디서 이제 스쳐 지나가듯이 본 건 기억이 나갖고 나무위키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나무위키. 제 애용합니다. 나무위키. 네. 뭐 네이버, 구글 다음보다도 나무. 그렇죠. 뭔가 이런 네. 이 다른 사람들이 잘 이렇게 찾아보지 않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은 나무위키에 잘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우리 이름도 나무위키에 들어가 있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별로. 그거 본인이 넣을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요? 넣어야 되겠다고. 한번 넣으세요. 성대모사의 달인으로. 동물 성대모사 가능한. 동물 성대모사 늘 네. 하고 있죠. 예전에 몇몇 코미디언들이 하는 거 보면 잘하죠. 닭 같은 거. 빨리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메달하고 평점 어떻게 나왔죠? 진정한 10점 금메달 10점. 제가 줄 수가 있겠습니다.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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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서서 한번 다른 단지에 제가 준 적이 있어갖고 네. 아, 그때 괜히 줬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 둔촌 주공을 위해서 10점 금메달은 좀 남겨놨어야 하는, 네.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아서 네. 제가 덤으로 골드바 하나 더 이렇게 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바요? 그렇죠. 어차피 뭐 내 돈 들어가는 거. 묻고 더블로 가. 말로만 입으로만 때우는 거. 수박바 드셔보셨어요? 전 메로나 좋아해요. 메로나? 예. 이거 바 형태 아이스크림 뭐가 좋아요? 메로나? 거의 비비빅바 아세요? 비비빅바? 비비빅바 아세요?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딱하죠. 이 상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좀 턱이 발달했습니다. 턱이 발달했다. 예. 밤에는 오징어, 또 낮에는 비비빅밥. 네. 하관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우리 농담은 짧게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가용 15분 활용한 역세권 단지만 추천한다라는 네. 그런 얘기나 비판이 좀 많았어요. 아, 네. 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네. 진정한 좀... 역세권을 원한다라는 구독자들의 요청. 걸어서 갈 수 있는 역을 원한다. 저 계속 세도를 하고 있는데 분양올림픽 구독자의 눈높이를 맞춘 그런 지역인지 좀 평가와 그런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둔촌주공을 설명드리기 위한 일종의 네. 반전을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둔촌주공은 뭐 여기서 부터 몇 분, 이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5호선 둔촌동역과 9호선 둔촌오륜역 네. 이 역 자체가 차후에 둔촌주공 이 단지 내 상가 출입구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여기서 몇 분 걸린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물론 워낙 이 사업부지 규모 자체가 커서 사업부지가 62만 제곱미터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네. 그 단지 내 몇 동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내부에서 걸어갈 때 뭐 소요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만 네. 전체 사업부지 그 경계로부터 역까지 걸리는 시간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진정한 역세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도로망은 어떻죠? 둔촌주공 입주 세계나 또 하남신도시 규모를 보면 체증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네. 현재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 네. 약 8분이면 진입을 할 수가 있겠고요. 올림픽대로도 7분이면 진입 가능한 네. 좋은 주변의 도로망을 갖추고 있고 네. 여기에 추가되는 게 또 하나가 있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하남 안성 구간이 2022년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도 둔촌주공 입주 전에 이 하남 안성 구간이 개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차후에 늘어나는 인구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도로망 확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운전 좀 자주 하세요? 운전 요즘 자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뭐 걷는 거는? 걷는 것도 자주 안 하고 있어요. 아, 뭐 누워 있는 거? 주로 누워서. 네. 많이 뭐 좀 드시고 누우세요? 뭐 메로나 같은 거?
누워서 이제 메로나 빨아 먹으면서 네. 자료도 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1만 2천 세대 넘으면은 그 입주 가구 안에 학생 수도 많을 거 아니에요? 많죠. 네, 그럼 교육 환경들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체 단지 규모 그리고 네. 차후에 입주하게 될 전체 인구 규모에 걸맞는 학교 수준을 다 갖추고 있죠. 사실 뭐 강동구가 예, 교육시설 잘 되어 있는 그 요소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단지 내부만 따져보더라도 위례초, 둔촌초, 동북중, 동북고등학교가 잘 잡고 있고요. 네. 단지 외부를 보실 때에도 한신중, 둔촌고, 성내중, 보성중, 보성고, 오륜중, 창동여고, 영파여고 등등 학교 얘기 다 하더라도 네. 제가 숨이 찰 정도로 네. 메로나가 하나 먹고 싶어지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모교는 여기랑 가까운가요? 제 모교는 이쪽 네. 동네는 아니죠. 네. 광진고 쪽이었으니까. 네. 예. 학교 그 옛날 학교 다닐 때 노래 생각나시나요? 학교 그 교가요? 교가요. 그거 생각 안 나죠. 학교가 어디 있었는지도 지금 다시 찾아가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요? 교가 네. 생각난 거 없어. 군가는? 군가.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진짜 사나이로 뭐 이런 거 이건 너무 흔하고 군대 안 가도 안 그렇죠. 되고. 아 그건 너무 흔하다. 철에 노 아 이거는 노동가였구나 이거. 군가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철에 노동자가 생각이 네. 세대가 아, 20대 이 시청자분들이 저 사람 군대 안 갔다 온 거 아닌가 막 이런 또 의구심을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의욕을 말끔하게 해서. 저 때는 26개월. 저 육군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남아로서 네. 병역의 의무를 필했다는 것. 네. 네. 뭐 그때는 급여 얼마 안 되죠? 그때는 없죠. 뭐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그 받아갖고 그러니까 제가 있던 부대에는 따로 이제 스낵바라는 게 있었어요. 와, 거기 가서 메로나. 밥 한 끼 먹고, 뭐 저는 뭐 그때 이제 담배를 안 피웠으니까, 담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담배 사서 피우고, 그러면 이제 끝이었죠. 구름과자라고 막 그때 촌스러운 이런 거 있었죠. 구름과자. 구름과자. 네. 그게 진짜 급여 얼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근처가 집값이 그렇게 안 높은 거야. 그러게 말입니다. 네. 근데, 뭐, 그냥 일반적인 육군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군인들이 이제 뭐 휴가나 외박을 나왔을 때 주로 이용하는 그런 상업시설들이 있는 곳에 물가는 또 상당히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소득 수준 이게 갑자기 그렇죠. 소득 수준이 궁금한데 그 소득 수준 때문에 지역이나 부동산 가치를 올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소득이 유발되려고 하면 직주근접이 주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역에서 가깝다 아니면 단지 규모가 크다 이거로 끝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그렇죠. 것이죠. 또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렇죠. 하죠. 그런 것들이 이곳 근처에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네. 다른 곳에 멀리 사시는 분들도 나 이곳에 이 직장에 다니고 싶어 라고 멀리서도 올 만한 그런 직장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네. 대표적인 게 뭐 현재 이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삼성동 글로벌 네. 비즈니스 센터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 제1롯데월드 타워 네. 또 강동구 그 내부에는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사실 뭐 짜잘한 거 다 이제 제외하고 가장 굵직한 업무 시설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주요 업무 시설들이 모두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25분에서 30분 이내에 도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진짜 간만에 강자가 나타났네요. 그렇죠. 뭐 흠잡을 데가 거의 없는데. 네. 왜냐면 지금까지 출전 선수들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많아서 아주 칼을 갈고 나오신 것 같은데. 반전 매력을 네. 선사하기 위해서. 뭐 지금까지는 단지. 저도 이 반전 매력이 많지 않습니다. 안 돼! 네. 굉장히 차갑고 네. 냉정해 보이는 그런 마스크이지만 애교도 넘치 돌아서서는 인간미 넘치는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 뿌잉 뀨 이런 거 그렇죠 네 고라니 성대모사는 히트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고라? 고라? 고라 네 그거 듣고서 이게 핸드폰 꺼버렸다는 분들이 좀 연락이 맞습니다. 네.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별로 안 보이고요. 또 아까 제가 걷느냐고 많이 물어봤는데 네. 자치구별로
공원 면적이나 이런 것도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이라는 게 요즘에 부동산 시세에 또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어떻죠? 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공원이라는 요소는 네. 마음대로 그 조절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는 그 입지이기 때문에 올림픽 공원까지 가장 가깝죠? 네. 도보 15분. 이건 진짜 차량 15분이 아닙니다. 걸어서 15분 걸리는 것이고 면적이 144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여의도 면적의 절반 수준인 것이죠. 그리고 서울시 전체로 보더라도 산을 제외한 평지로 이루어진 공원 중에서는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올림픽 공원을 15분 만에, 걸어서 1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 다른 곳에서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천혜의 이 녹지 환경 입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림픽 공원에도 또 뭐 이게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뭐 있을까? 두루미 있다. 두루미? 오늘 또 두루미 선생님도 한번 네. 살인 위협을 받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했다가는 두루미 선생님을 그럼 그 두루미 성대모사 말고 네. 그 혓 가장 그 최신의 그 랩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김수완무, 거북이와 두루미.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빨리 넘어가시죠. 빨리. 네. 아이. 네. 자, 네. 우선 이 교통망 좋고요. 저 20대니까. 네, 교통망 좋고요. 또 교육 환경 괜찮습니다. 또 직주왕 그 직주 근접 좋고 또 공원 잘 갖춰져 있습니다. 매달 평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뭔가 긴장감이 없어요. 너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상하셨던 네. 대로 역시 입지 네. 10점 금메달. 금메달 10점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금메달 나왔어요. 금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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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메달. 제가 이렇게 주고 나서도. 전혀 이렇게 뭔가 꺼림칙하지 않은 네. 속이 후련한 그런 메달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 저번에 김혜원 씨 성대모사 되게 듣고 싶어 하신 분들 좀 일단 예고가 몇 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금메달을 줘야만 속이 후련했습니다. 둔촌 올림픽 네. 파크 에비뉴 폴에는 네. 금메달을 줘야만 하는 네.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후련한 단지네요. 후련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스피디하게 스피디한 것보다도 뭔가 좀 진지하게. 네, 왜냐면은 가격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인 자 가격 한번 분석해 볼 텐데 아 둔촌 주공 같은 경우는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적용 이후에 그렇죠. 네, 가격이 결정될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지금 중요한 예.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표정이 바뀌셨습니다. 진지 모드로. 네. 2019년부터 허그 심사 가격 있잖아요. 예. 또 조합원 제시 가격이 협의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이 거리가 굉장히 컸죠. 네. 갭이 너무 컸습니다. 네. 근데 더 웃긴 상황이 이제 분양 일정이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렇죠. 국면이 또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예상했던 것보다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또 올라가 버리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 와중에 또 조합 내부의 갈등도 빚어지고. 예. 그러니까 속도도 못 내고 그렇죠. 뭐 가격이라든지 이런 협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런 내용들 조금 더 뭐 입장을 보신다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사실 둔촌 주공이 12,000 세대가 넘는 수준이라는 거. 네. 그거로 인해서 장점도 있지만 본의 아니게 좀 도마 위에 오르게 되는 공격을 받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사실 2020년도 서울 전체 입주 물량이 약 5만 호 수준이었고 올해는 네. 뭐 그 절반 정도 수준으로 이제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비교를 해봤을 때 단일 단지가 12,000 세대가 넘는 것은 서울시 전체의 최근에 그 입주 물량 추세를 봤을 때 서울시 전체의 공급 규모를 좌지우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둔촌주공의 최종 결정된 가격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의 적용이 다른 단지에도 어떤 선례를 만들면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이 보수적인 시각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온 상황을 보면은
집행부 교체된 뭐 가장 큰 원인도 사실 최초의 조합에서 뭐 이 정도는 돼야 한다라고 요구했던 그 가격을 협상 과정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부분이 컸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 새로 이제 바턴을 넘겨받은 새 집행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조합의 그 원하는 수준 그리고 공공과의 적절한 협의가 이제 필요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올해 하반기에 선분양으로 분양을 진행할 수가 있을지 아니면 뭐 아예 뭐 후분양으로 전환을 할지 계속해서 최종 결론은 안 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도 합리적인 수준에서 미리 대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뭐 3,700에서 4천만 원 수준으로 예측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이제 많이 좀 회자가 되는 그런 가격대 수준인 것이죠. 네. 일각에서는 아니 이거 4천만 원 넘어서 고분양가로 진행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죠. 지금 심심치 않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고 계세요? 뭐 전용 59제곱미터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네. 특별공급도 아예 사라져버리고 네. 그러면 어떡하냐? 네, 분양가가 네. 높아지면 이런 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 뭐 뒤에 이어서 뭐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가격만 놓고 봤을 때 네. 뭐 선분양으로 진행이 된다면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을 넘기더라도 4천만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으로 나오더라도 현행 제도상 그리고 단지의 특성상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판단까지도 하시네요. 그렇죠. 예. 네, 이게 너무 고분양가라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댓글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두려운 마음은 없어요? 이미 뭐 많은 그 댓글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그 분들에게 또 제가 또 영상 편지도 드리면서 많이 네. 무마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일본 거기 막 한 3만 뷰, 4만 뷰씩 본 것 같은데 댓글 많이 달리셨더라고요. 네. 나중에 한번 단체 영상 편지를 네. 단체 영상 편지를 제가 정중하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러한 어떤 뭐 비판이라든지 반론을 떠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이 정확한 분석의 그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시각에서 수긍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 데이터를 갖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 포레가 당연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네. 받아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단지인 것이죠. 그래서 지역적인 유사성 혹은 뭐 규모나 건설사 브랜드의 유사성을 갖고서 분양가 상한제로 앞서서 분양이 진행됐던 다른 단지들 두 개 단지가 있겠습니다. 레미안 원베일리와 그리고 강동구에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가 있었죠. 두 개 단지 중에서 레미안 원베일리에서는 건축비와 가산비 규모를 한번 살펴볼 텐데 건축비는 평당 802만원, 가산비는 평당 666만원으로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에서는 동일한 강동구니까 네. 택지비를 한번 봐야 되겠죠. 평당 2,521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 단지의 이 주요 가격들을 토대로 최저 수준의 분양가를 산정을 해본다면은 평당 3,645만원을 산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은 일단 강동구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의 택지비 2,521만원에다가 지금까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을 당연히 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12.8%의 상승분을 적용을 시켜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844만원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레미안 원베일리의 건축비 평당 802만원만 그대로 적용을 시키고 가산비는 단 한 푼도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네. 극단적인 가정을 했을 때 모두 합산을 해보면 3,645만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근데 사실 굉장히 극단적인 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조금 인상을 시켜보겠습니다. 가산비 네. 아, 메로나 필요한 순간인데 네. 메로나 플러스 음료수까지 필요한 순간인데 네. 가산비를 레미안 원베일리의 절반 수준만 50%만 적용을 한다면 333만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평당 3,978만원 거의 뭐 4천만원으로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당연히 12,000세대가 넘는 단지를 설계를 하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레미안 원베일리에 적용됐던 가산비의 절반도 가산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불합리한 예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이 상승분을 적용을 하더라도 평당 거의 4천만 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추가 상승 요인이 또 있습니다. 택지비를 보셨을 때 제가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를 기준으로 했는데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는 공공택지라는 얘기죠. 둔촌주공은 당연히 민간택지가 되겠습니다. 공공택지의 조성원과 민간택지의 가격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차이를 반영했어요. 이 둔촌주공의 택지비를 이 정상 가격분을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더 추가적인 택지비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가산비를 50% 적용한 것을 제가 가정해서 계산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0% 그 이상 레미안 언베일리에 적용됐던 50% 그 이상은 충분히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레미안 언베일리가 기부채납분이라든지 뭐 특화설계와 관련된 부분에서 가산비를 많이 적용을 받은 것인데 둔촌주공이 뭐 거기에 모자랄 것이 없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 전례에 비추어서 그리고 현행 제도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예측을 해보더라도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의 가격 수준 혹은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뭔가 한 것 같아요. 둔촌 조합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네. 전혀. 제가 조합원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해본다라고 제가 어디선가 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게 기억이 나네. 아주 칼을 갈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뭐 납득하는 그런 요구가 아니라는 생각은 조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조금은. 네. 네. 그래도 뭐 나름 의미가 있는 분석이니까 다양한 시각을 갖고 또 현재 뭐 부동산 쪽에 또 업을 갖고 계신 소장님께서 분석을 하니까 뭐 나름의 또 합리성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양가가 상승을 하면 지적하신 대로 그렇죠. 4천 전용 59까지도 9억을 넘겨서 특별공급 기회가 사라지고 또 타단지의 분양가 상승까지 올라가는 그 상승분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대구는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좀 간절하게 청약에 당첨되기를 원하는 청약 대기자들이 저가점자일 가능성이 크고요. 네. 또 아무래도 그런 저가점자라면 연령대가 좀 낮은 30대의 그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아닐까 싶은데 저가점자들이 그래도 꿈을 갖고 도전할 수 있는 대상이 상당 부분은 이제 특별공급에 그렇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지적이 타당한데 근본적으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서울시에 살고자 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이 주택에 대한 공급의 책무를 왜 둔촌주공 조합에서 감당을 해야 될까? 라는 의문을 저는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합에서 나오셨어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네. 둔촌주공 조합원이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지만 왜냐면 둔촌주공 조합원들이 그러한 정책의 입안과 실현을 담당해야 될 공무원이 아닌 것이 네. 엄연히 자기 개인 소유의 이 재산권의 행사를 해야 되는 뭐 당연히 한 사람의 그 서울시의 선량한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그 책무를 비난의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전혀 네. 저는 갖고 있고요. 오히려 실현 가능한 이 저가점자들의 좀 젊은 층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가격대의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초점을 맞춰서 공급을 좀 막혀있던 물꼬를 튀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실 지금 강북의 주요 지역 재개발들도 상당수 구역들이 더 이상 진행을 못하고 막혀있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활로를 더 튀어주는 것이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네. 그리고 어떤 민간 차원에서 사업을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그 조합의 네. 입장에서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절대 조합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강동구청장 노리십니까? 기회가 된다면 올림픽공원에서 그냥 산책이나 한번 해보고 싶어요. 혹시 집행부? 절대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좋아요. 뀨. 알람 설정. 뿌잉뿌잉.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저가 신축 공급 또 30대 뭐 내 집 마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큰 포지션을 갖고 있는 곳이 도심 안에서 좀 필요한데 이 부분이 이런 지역에 할당되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이라는 생각은 저도 갖고 그렇죠. 있습니다. 네. 예. 왜 그것을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에 그 책임을 돌리느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사실 저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 좀 관행화된 많은 용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강남 3구 혹은 강남 4구 요즘 뭐 강남 5구까지도 나온 것 같아요. 뭐 했다 하면은 강남을 붙여서 막 5구 6구 막 이게 앞으로 계속 늘릴 것 같은데 네. 사실 강동구도 뭐 강남 4구라는 그 타이틀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뭐 어떤 면에서 일종의 프레임이죠. 네. 근데 사실 가격을 정확히 따져보면은 그게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네. 보면은 KB의 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 지난 5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강남이 진정한 강남구가 2,310만원 서초구가 네. 2,018만원 수준입니다. 뭐 비슷비슷하죠. 2,000대네요. 예. 송파구 강남 3구라고 하는 송파구로 오더라도 팍 떨어져요. 갑자기 1,680만원 강동구는 1,305만원 차이가 많이 나네요. 사실 강남 4구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일단 2,000 넘어야 되나요? 그럼요. 기본 현재 추세에서는 기본 2,000은 넘겨야 네. 되는 겁니다. 오히려 강남 4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보니까 강남의 그 제시될 어떻게 보면 쏟아질 그 화살이 강동해까지 같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강동이 아니고 강남 서초 주요 이제 고가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는 뭐 최근에 다 웬만한 강남 서초의 주요 단지들이 3.3제곱미터당 1억을 좀 넘겨버린 상태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거시적인 부동산 시장이 움직일 때도 항상 강남 서초가 앞서서 가격을 만들어내면은 그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격 안정화라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가격을 무조건 자른다고 해서 뭐 시장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강남 서초에 쏠려 있는 그런 고가 주택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체 주거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리적으로는 굉장히 가깝게 있지만 아직까지 많은 가격 격차를 보고 있는 강동구 뭐 오늘 설명드리고 있는 둔촌 주공과 같은 단지는 충분히 강남 서초에 몰려있는 수요를 분산을 시킴으로써 오히려 진정한 진짜 강남의 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있겠습니까? 그냥 메로나나 하나 좀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먹는 거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뭐 열심히 열변을 토하신 것 같은데 숨이 찹니다. 네. 가격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냥 그게 합리적인 접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역시 금메달 10점을 주지 아니할 수 없는 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수가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네.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거론되는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격이 결정되더라도 네. 시세 대비 70%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거의 그래요? 60%대에서 가격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럼 뭐 지금 송파 헬리오시티의 가격 뭐 전용 59제곱미터 뭐 전용 85제곱미터랑 비교를 했을 때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으로 가격이 결정이 되더라도 당첨자는 거의 뭐 시세 대비 7억에서 8억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금메달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 그러네요. 4천으로 해도 시세 차익이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근데 이 12,032세대라는 그 규모가 사실 뭐 지방의 소도시 정도의 규모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이제 규모의 경제라고 하죠. 이런 게 가능하면은 커뮤니티 시설 같은 경우도 뭐 조금 더 기대를 키워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계획상에 어떤 시설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죠? 사실 세대수가 12,000 세대면은 네. 거기 들어가는 인구는 3~4만은 된다는 뜻이거든요. 못해도. 네. 네. 그럼 거의 하나의 지역 사회를
단지 하나가 지역사회를 구성할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1단지부터 4단지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계획이 잡혀 있었어요. 먼저 이제 1, 2단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9년도 조경 커뮤니티 설계 계획이 공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각 단지별로 특화된 설계가 적용이 되는데 1단지에는 3,243세대가 이제 공급이 되면서 카페테리아, 조식이 가능한 카페테리아와 실내 놀이터, 문화교실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672세대가 공급되는 2단지에는 스포츠 컴플렉스, 거의 이제 연면적 5,953제곱미터가 넘는, 평수로는 1,800평이 넘는 것이죠. 이러한 규모로 스포츠 컴플렉스가 들어가는데 2층에는 체육관과 스쿼시, 탁구장이 가능한 시설, 1층은 어린이 체육시설, 트램벌린과 풋살 경기장이 들어간다 그러면 제가 가서 한번 놀아보고 싶네요. 지하 1층에는 피트니스와 이제 골프가 가능한 시설, 지하 2층 수영장과 스파, 들어간다고 합니다.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2단지까지만 말씀입니다. 뭐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 거야 이거? 트램펄린 가능하세요? 트램펄린이 그거 통통 퐁퐁 아니에요? 퐁퐁? 저 어릴 때 퐁퐁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퐁퐁도 있고 퐁퐁도 있고 팡팡 지역 뭐 되게 많아요. 지역마다 이게 좀 부르는 게 다르더라고요. 이제 그 짤인가 그거 보면 에버랜드에서 그 이렇게 뛰는 사람 있더라고요. 아, 준비 노래가 좋습니다. 그렇죠. 탄성과 무릎을 이용해서 출발. 위가 점프력이 좋아야 돼요. 그쵸. 그 아저씨의 한 분이 그 유명한 짤 있던데 시도하다가 막 의도와 다르게 자빠지고 뭐 그런. 저랑 비슷한 연배가 아닐까 싶은데 외모도 좀 닮으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 2단지는 이렇게 얘기했고 3, 4단지는 어떻게 될까요? 네. 3단지. 네. 3,942세대가 공급되는 3단지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네요. 스카이 라운지. 올림픽 공원과 롯데월드 타워 조망권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 힐링 센터. 그리고 스카이 게스트하우스. 스카이 힐링 센터는 근데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네요. 명칭이 스카이 힐링 센터라고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전망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는 단순한 이 집이 아니고 풀장까지도 설치가 된다고 수용을 할 수 있는 4단지. 4단지는 특징적인 게 독립 건물이 커뮤니티 시설 독립 건물이 만들어집니다. 중앙도서관, 어린이 도서관과 독서실, 회의실이 갖춰져 있고 또 역시나 조식이 가능한 카페테리아가 들어가는 이 독립 건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커뮤니티가 뭐예요? 저는 3단지. 3단지? 네. 그럼 어디... 이 정도로 설명 들었으면 나중에 한번 입장은 하게 해주시겠죠? 2단지 어린이 체육시설 트램펄린. 트램펄린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니까 트램펄린 한 30분만 타게 해주시고 저기 스카이 게스트하우스에서 몸 한 번만, 풀장 가서 몸 한 번만 담글 수 있게 해주시면은 저는 뭐 더 이상 바라는 게 없겠습니다. 풀장. 풀장. 마음에 드네요, 진짜. 여기가 제일 호화로워 보이긴 한다, 그죠? 이 정도면 뭐. 네. 책이랑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 책이요? 네. 어릴 때 많이 봤어, 이제 더 이상 안 봤던. 그 유명한 그, 뭐, 그쵸? 책 하는 애. 책.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뿌잉. 어때, 그, 잘 어울려. 성대모사 한번. 장문복이신가요, 그분? 그분은 제가 감히 도전할 수가 없는 그 경지에 이르르셔갖고. 진짜 내 제가 책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원시가 노안이 와갖고, 요즘 좀 책 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스카이 힐링 센터에 탁 해가지고 책 보면 멋있겠네요. 그러니까. 네. 전 누워있는 거 좋아하니까. 네. 손 대표님 옆에서 책 이렇게 가만히 이제 들고 계시고 메로나 먹으면서 옆에서 이렇게 부채 이렇게 그렇죠. 네? 부채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근데 시설이 이게 진짜 괜찮아 보이네요. 강남에 있는 그런 급이에요. 뭐 개포 주공이나 반포에 맞습니다. 있는 그런 데서 가능한 고급화니까 계획대로만 되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거 있으면은 강남에 있는 시세 안정 아니면은 분산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괜찮은 방법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시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결국 모든 게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사업의 적정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분양가가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은 사실 그것이 가능할까? 계획했던 시설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제 가격에 대한 규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진행되어오는 과정에서 한편에서는 이 조합원 그 일부 계층에서는 그 분양가로 이 정도의 시설을 넣게 되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지니까 나중에 커뮤니티 시설을 분리를 해서 조합원만 순수 조합원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따로 나중에 일반 분양 받아서 나중에 들어오게 되시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 따로 분리를 하자 고급 시설과 이 평균적인 뭐 시설로 이렇게 나누자 이러한 이 논의까지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쪽이 조합들한테 봤을 때 이득이신 것 같아요? 완공되고 나서의 그 모습 보면 조합 제가 물론 조합 관계자는 아닙니다만 네. 집행부? 집행부도 아닙니다. 네. 전 다만 이 트램펄린 한번 타보고 싶은 사람입니다만. 야, 점수기 좋아야 돼요. 등촌동 아니에요? 등촌동? 네? 오히려 등촌동에 더 가깝죠. 네. 분 말고 등. 네. 조합원 입장에서도 전체 단지의 12,000세대 전체 단지의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고른 고급화된 커뮤니티 시설이 만들어져야만 네. 나중에 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가치도 거기에 걸맞춰서 올라갈 수 있다. 혹은 뭐 형성될 수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부분들 해서 활용을 하신다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제가 이 가격 구조에서 설명드렸던 뭐 건축비나 혹은 가장 많은 이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는 가산비에서 어느 정도를 인정받느냐가 이제 중요할 텐데 사실 레미안 언베일리 사례에 준해서 둔촌주공도 상당 부분의 가산비를 인정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기부채납의 규모가 아예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내역을 보시면 도로 용지로 18,800제곱미터, 공공공지로 3,1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학교로 16,000제곱미터 이상, 공공청사로 1,900제곱미터 이상, 문화사회복지시설로 7,500제곱미터 이상 등이 기부채납으로 제공이 됐던 곳입니다. 단순하게 뭐 정비사업을 통한 조합원의 뭐 자산가치 상승 이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2,000세대 인구로 치면 3~4만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기부채납이 상당 부분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초의 계획에 맞는 기부채납분을 반영한 적정한 이 분양가격의 산정 그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기부채납 목적에 부합하는 진짜로 이 공공을 위한 좋은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조합 차원에서도 또 공공 차원에서도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저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훌륭하신 그런 분석이시네요. 강동에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하다 보니 생각이 없었는데 뭔가 하나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네. 그래서 트램펄린하고 풀장이 들어가 있는 이 커뮤니티에 대한 그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정한 강남 대체 주거지로서의 그런 좋은 커뮤니티가 조성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한다면 역시 의심할 여지 없는 10점 금메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4관왕이네요, 4관왕. 네. 어우. 칼루이스. 역대 최고 아닌가요? 칼루이스. 네. 강동구청장 기호 10번. 잘 어울리네요, 뭔가. 도시와 경제당, 도경당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벽보에다가 막 낙서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네. 그게 뭐, 그 뭐야? 그 보조금인가 뭔가 그것도 못 받을 것 같아요. 표가 안 나와가지고. 문, 간판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선거비용 최소로 적게 들기 위해서 도시와 경제 유튜버만 홍보하시는. 후원계좌 열어야 된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둔촌주공을 가지고 분양올림픽 해봤는데요. 뭐 역대 최고의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런 좋은 현장들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뭐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뭐 당군 성대모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성대모사를 하신 주영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그냥 올림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아요. 유 알람 설정. 뿌잉뿌잉.